흔히들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 거듭나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는 얼굴에 광채가 나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화평이 있다고. 그런데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면 점점 그 기쁨과 환희가 사라지고 개인적인 사투가 생기면서 우울한 생각도 들어가고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일에 좀 비틀거리게 된다고요. 그래서 흔히들 말하기를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보다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펴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입니다. 잠언 4장 18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4장 18절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아, 우리 의인들의 길은 마치 해가 돋는 것처럼 처음에 해가 돋을 때 어두침침한 밤을 헤치면서 서서히 빛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 빛이 점점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그 광명이 더 밝아지고 온 세상을 환히 비추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도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나중에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의 생활이 더 풍성하여져야 된다. 사실 그것이 원안입니다. 그게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은혜로 신앙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원하세요. 그렇게 하기를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나의 기쁨이 너희 마음 가운데 충만하길 원한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많은 경우에 우리의 일상생활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마음속의 신앙적인 경험을 믹스하는 것입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생활의 고통이 함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돈의 걱정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믿지 않아도 있고 믿어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육신에 질병이 생깁니까? 몸이 아프고 피곤합니까? 여러분 똑같이 그러면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운전할 때 스트레스가 없습니까? 갑자기 앞차가 급정거하면 스트레스가 안 생기나요? 믿는다고 해서 모든 일에 뭐 장미 꽃밭처럼 문제가 없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그런 것은 아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기식을 하며 살기 때문에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런 모든 것이 다 조용한 평안한 하늘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모든 문제가 없어져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의뢰, 당연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대가를, 그렇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생명의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누구나 그거는. 그거는 뭐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가 호흡하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기회를 얻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이해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회개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마음의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지. 우리가 인생 생활할 때 믿으나 믿지 않으냐 똑같이 당하는 그런 인간 사회에 집중해서 마치 신앙생활을 하면 말이죠. 무슨 면허증을 받은 것처럼 이런 모든 일에서 해방되어야지 내 신앙생활이 올바른 것이 아니냐.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면 내 아이들이 못살게 굴지 말고 말썽을 부리지 말아야지. 이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내가 독감이 걸리지 말아야지. 아닙니다.
내가 알러지에 걸리면서 콜록콜록 기침을 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제가 좀 과장을 합니까? 이런 식으로 전부 연관을 시키기 때문에 마음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활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생활에 인간으로 살기 때문에 오는 시름들과 슬픔과 외로움과 시련들을 들 때문에 내가 마치 신앙이 없어진 것인가?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것인가? 성령께서 내게서 멀리 떠나셨는가?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거나 아니면 우울하게 그렇게 느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 개인적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으로 살면서 당하는 모든 일들은 감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명을 가지고 이런 기회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생각의 차이예요. 네? 생각의 차이. 흔히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너무나 자주 예를 드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물 반컵이 있는데 한 사람은 왜 물 반컵밖에 없어? 하는데 한 사람은 야, 여기 물이 반컵이나 있네? 생각의 차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밀립니다. 그러면 짜증을 부리고 동동거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 그렇다고 해서 차가 날아갑니까? 아니죠. 그럴 때 아, 이때는 강병국 목사의 테이블들을 좋은 기회가 생겼네 하고 CD를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요. 뭐 이런 여러분들 그 바쁜 시간을 내기 힘든데 그렇게 잠깐 밀려서 정말 기억할 때 그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세상 살이에 적응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다른 중요한 이제 본론적인 이슈가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 언약에 대해서 좀 함께 좀 나누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언약. 이게 무엇인가? 우리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펴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1절부터 31절입니다. 내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 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 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이 도무지 바랄 수 없는 입장에서 바라고 믿었습니다. 자기의 늙은 파파 늙은 자기의 본부인 사라의 배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다. 이거는 도무지 믿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90살 난, 80살 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식을 낳는다. 지금도 우스운 일이지만 옛날도 우스운 일이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약속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렸어요. 왜? 약속의 어머니가 흔들렸어. 사라가. 약속의 어머니가 여보 아무래도 나는 안 될 것 같소. 이러니 약속의 어머니가 흔들려버리니 아브라함이 흔들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늘에 계신 성령께서는 그럴 리가 없으나 인간의 상징으로 나타낸 이 사라가 흔들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당시 풍습을 따라서 여보 내 여정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 내가 낳는 것과 같지 않겠어. 그렇게 해서라도 당신 후사를 좀 만들어내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 또 싸움이 생기고 또 시기 질투하고 그런 일이 생겼지만 그래서 할 수 없이 하갈을 계집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이 계집종 하갈은 애굽에서 불러온 애굽에서 같이 나온 종이었습니다. 애굽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문제가 생겼죠. 근데 이 비유를 두 언약으로 비유했는데 하갈에서 난 아들이 옛 언약이고 사라에서 난 약속의 자녀 이삭을 새 언약이라고 성경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할 때 이렇게 비유를 해 주신 것입니다. 24절에 말씀했어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하갈이라고 했다가 또 여긴 또 하가라고 했습니다.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제 머리를 아주 반짝 깨게 하는 말씀이 뭐냐 단어 하나였어요. 어머니라. 아 그렇구나.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구나. 위에 계신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게 간단한 얘기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율법에 대해서 기록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갈라디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논하고 있는 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해요.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지킬 필요가 없느냐를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계명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냐를 논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사람들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초점이 흐려있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이제 이 두 여자들을 두 언약으로 비유했다 했는데 하갈을 이 시내 산, 이 세상에 있는 시내 산에서 돌판에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십계명을 상징했는데 그 계명을 상징하는 그 옛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언약은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인데 그것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러쓰리라.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라. 그게 언약이고 약속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늘의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손으로 짓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예루살렘은 인간의 손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은 옛 언약을 상징하는 것으로 시내 산도 옛 언약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 법에 성문화된 그 율법대로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옛 언약이에요. 그거는 계명과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우리 힘으로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죄의 종이 된단 말이에요. 항상 율법의 정죄를 받습니다. 율법을 아니까 몰랐을 땐 차라리 괜찮았는데 알고 나니까 어떻게 양심의 가책은 더 심하고 심판의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자꾸 해서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정죄감과 죄책감 가운데 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옛 언약으로 설명하고 여기 새 언약은 무엇인가? 새 예루살렘인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육비에 주의 계명을 새겨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죽은 것 같은 늙은 할머니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역사하신 것은 주님의 창조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될 것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도 도무지 우리의 죄의 육신, 죄의 본성과 육신 속에서 의로운 생활을 살 수 없고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의 약속을 믿을 때 위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처럼 성령의 은혜가 우리 속에 내려와서 우리를 입혀서 그 은혜의 의의 경험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고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부르면서 그 새 언약이 매일매일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 여기 3장입니다. 자,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어머니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자식을 낳는 사람입니다. 자식을 낳고 사랑하고 돌보고 양육하는 분이 어머니예요. 우리 인간의 단어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다정다감한 단어가 어머니 아닙니까? 예? 어머니.
여러분, 제가 이 세상에 여러 나라를 다녀보니까 이 그 나라의 어머니를 부르는 그 단어들이 되게 다 비슷해요. 엄마, mom, mommy, mother, 마. 예? 중국 사람들도 마 그래요, 어머니를.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나라가 비슷한 그런 음을 내요. 어머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게 어머니예요. 근데 사실은 mother, mom, mama, ma, mom하는 이런 말들은 다 같은 어문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발음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어머니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낳아주는 분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잉태해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으로 우리 마음 비석에,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적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머니예요. 여기 제가 이 어머니라는 말을 딱 읽으니까 제 눈이 딱 떴어요. 아, 이거를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가 있어요. 예수께서 마련하신 어머니가 있어요. 어머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하시고 매일 돌보세요. 양육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가면 돼요. 엄마 하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말이죠. 이렇게 걸어가다가 개가 엉 하면 예?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정말 자동적으로 즉시로 본능적으로 탁 돌아서서 뛰어가면서 뭘 무슨 누구를 불러요? 엄마! 그러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새 언약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비유했는데 그 새 예루살렘은 자유자요. 어머니라. 여러분 꼭 이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 때 항상 우리에게는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이분이 성령이시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임인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 여기 또 중요한 말이 나오죠. 계집종의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라? 내어 쫓으라. 냉정할 말 같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그 이스마엘이 나의 약속을 이을 기업자가 아니다. 내어 쫓으라. 이것은 영적인 비유요 상징인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옛날 예루살렘, 옛날의 시내산, 우리 인간이 뭘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우리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의를 만들어서 짜맞추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행위로 율법을 이루거나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마음속에서 어떻게 하라? 내어 쫓으라. 옛 언약의 경험을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현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지금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옛 언약의 경험 속에 살고 어떤 사람들은 새 언약의 경험 속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시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약 시대는 옛 언약 시대였고 신약 시대는 새 언약의 시대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의 경험을 말하는 비유로 여기에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자유하는 하늘 새 예루살렘의 시민이요.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예? 자, 이 두 여인을 두 언약으로 상징했고 시내산과 하늘 새 예루살렘도 여기에 두 언약으로 성경에 상징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의 아들은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뭐 꼭 말은 그렇게 안 해요.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하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 속에 어떤 일이 생기며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것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자꾸 내 어떻게 이 자꾸 옷을 열어가지고 내 지금 말을 어떻게 했지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했지 내 생애가 어때 내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점점 종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바라라.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로마서 4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고 약속은 폐하여 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변함도 범함도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율법을 우리 힘으로 이루어서 의롭게 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항상 마음 가운데 정죄의식과 죄책감의 의식을 안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굴복해서 주께서 성령께서 내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자꾸 바라고 기대하면 우리의 관심이 하늘에 가 있어요. 우리의 관심이 주님의 역사에 있고 우리의 관심이 주님의 은혜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리스도인 생활을 사느냐에 달려있는 것이고 그 결과로 우리 생활이 준육이 들어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없든지 아니면 은혜가 우리 마음껏 점점 더 성장하든지 그런 차이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율법은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예를 좀 드립시다. 여러분이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죄를 짓고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당신이 지은 죄는 미국 헌법 몇 조항 뭐 몇 항 아니면 대한민국 헌법 몇 조 몇 항에 이렇게 돼 있는데 쫙 읽으면서 당신 이것을 어겨서 이게 감옥에 들어온 겁니다. 다시 들으세요. 자꾸 율법을 읽어주면 여러분들이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데 가뜩이나 괴롭고 어렵고 힘든데 자꾸 가서 그 법을 읽어주면 그 법을 읽어준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을 해방시킵니까? 아니죠. 더 괴롭게 하고 내가 왜 그랬나 하고 더 후회하게 하고 더 양심의 가책을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결과를 낳죠. 그렇죠? 그 갇혀있는 자에게 자꾸 그것을 읽어준다고 해서 정죄하는 역할과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 이외에는 다른 해방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계명과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냐 것이지만 어떻게 지키느냐가 중요해요. 율법과 그 조항들을 자꾸 설명을 해준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자꾸 똑같은 걸 또 잔소리하고 자꾸 법을 얘기해 주니까 아이들이 지겨운 겁니다. 그게 그 아이를 해방시켜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이를 해방시켜주는 능력과 파워는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옥 생활이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시킨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려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의 파워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홍해를 쫙 갈라서 건너오게 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구태여 그렇게 하신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큰 인상을 심어주어서 이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너희가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하늘에서 만날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깊은 인상을 그들 마음 가운데 이제 심어 넣어서 그들이 생활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의를 이루고 세상 생활을 살고 죄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이해예요. 이것을 우리의 실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 것인가 그걸 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오시는 것을 자주 어떤 표현으로 말씀하셨는가 성경에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무엇을 행했어요? 열재앙. 열재앙을 행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겨워서 아이고나 빨리 나가야 되겠다. 이 세상에 재난들이 많은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빨리 하늘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넣어주어야 합니다. 그럼 주식시장이 망하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 아 내가 빨리 하늘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좀 더 더 많은 지식을 쌓고 좀 더 전문가에게 상담해서 더 좋은 주식 투자를 해야지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게 독수리 날개라. 여러분 성경의 독수리 날개는 천사의 날개로 상징된 거예요. 천사는 너희를 어떻게 업어서 내게로 오도록 인도했는지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양심적으로 우리 과거에 어떤 뭐 잘못된 일이나 우리의 불행들은 그거 잊어버립시다. 왜냐? 믿지 않는 자들도 그런 경험을 해요.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평탄합니까? 아닙니다. 예?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병이 안 걸립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믿지 않는 친구들 또 믿지 않는 친척들 가족들 보십시오.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뭐 다 잘 삽니까? 그들이 부자라고 행복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신 은혜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신 것도 우리가 외로울 때 슬플 때, 어려움 당할 때, 아니면 간절한 어떤 소망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셔서 아니면 믿음이 있는 부모들에게서 태어나게 하시더라도 주님의 섭리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천사의 날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해서 나중에 진리를 깨닫고 거룩한 소명 가운데 살게 하시고 곧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고대하며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주님께서 천사의 날개로 우리를 그 날개 태워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거예요. 내게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 드렸는지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세상에서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라.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 그러면 여기에 내 언약을 지키면 무슨 언약을 지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여기에 요 점에 또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언약을 지키는 것이냐? 아, 이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것이죠. 아닙니다. 착각한 것입니다. 오해한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 언약은 무슨 언약입니까?
이건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20장의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님께서 당신의 손가락으로 기록하셔서 주신 십계명 돌비를 받기 이전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에요. 예, 하갈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약속의 자녀를 낳게 하겠다는 그 언약이에요. 이것은 비유인데 무슨 비유예요? 이것은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너희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것처럼 내가 내 능력으로 너희 속에서 구원을 이룰 것이다. 너를 세상 애굽에서 내가 구원하여서 천사의 날개로 내게로 인도하게 해줄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지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의 율법을 순종하고 우리가 올바른 생활을 그리스도인 생활을 사는 일에 있어서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자기의 행함으로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주님의 승리의 역사가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매일 기대하며 바라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그날 그날 여러분 마음속에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실 것인가 하는 것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바라보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거기에 협력할까요? 협력하고 말고요. 그럴 때 남편이 화를 내고 부인이 찡찡거리고 빠가지를 꽂고 자식들의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하늘에 초점을 두세요. 세상 일과 연관시키지 마세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일이 항상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겨요? 뭐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나 뭐 positive thinking, 그건 개인 최면이지. 그거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야 돼요. 이 두 언약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의 13절 보시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거의 조금 건너뛰어서 16절을 읽습니다. 16절.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아, 제가 17절 빠졌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여기 주님의 능력을 말했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했어요. 그 다음에 기록된 바 그 다음입니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이남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 좀 생략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말이죠. 도무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에서 견고하여져서 흔들리지 않았다. 내 아내가 자식을 낳는다 하는 것을 결국을 믿게 됐어요. 그가 실수한 것을 알았어요. 계집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그는 크게 후회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이제 믿었다. 그렇게 믿었을 때 그 믿는 것을 의로 여겨주셨다. 언제부터? 이삭이 난 후에 이삭이 나기 전부터 이삭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이미 여겨주셨다. 왜? 앞으로 그의 믿음이 그 약속의 자녀를 낳게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주님께 헌신할 때 우리 속에서 거룩한 성도가 태어날 것을 아세요.
하늘에서 거룩한 천사처럼 살게 될 것을 아시고 미리 보시고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될 것을 주님께서 미리 보시기 때문에 이전부터 의롭다고 주님께서 오늘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저기에 목표가 있을지라도 오늘 반드시 내가 이 길에 서 있으면 내가 흔들리지 않냐고 돌아서지 않냐면 내가 끝에 꼭 저기에 간다는 것을 내가 믿고 주님께서 그렇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 매일 역사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입각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저 끝에 마지막 그 골에 가서 완성된 완전한 사람으로 사는 것처럼 미리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에요. 참 이건 믿기 어렵죠. 믿기 어려워요. 그러나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화면을 통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지요. 그러나 믿으십시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오늘 내가 넘어졌다고 해서 주님의 약속이 깨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걸려 넘어졌을 뿐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주님의 역사가 떠난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의 실수를 보면서 마귀는 우리를 고소하는 자예요. 형제를 참소하는 자입니다. 오 하나님 이 자가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봤습니까? 이게 당신의 종입니까? 당신의 백성입니까? 당신의 딸입니까? 당신의 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아프시죠? 그러나 그래서 지금 보셨느냐 말입니다. 아니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아니 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데? 이거 보십시오. 이런 자가 주님의 자녀고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목사입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직 내가 이 사람에게서 내 역사를 끝내지 않았다. 아직 내 역사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내 역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마지막에 가서 심판날에 내가 이겼는지 내가 이겼는지 보자. 비록 아브라함이 흔들려서 이스마엘을 낳았을지언정 그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고 그가 믿음의 경고에 있어서 이삭을 드디어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반드시 약속의 자녀를 낳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우리 속에서 주님의 그 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이 복음은 반드시 심판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이 복음 속에는 우리가 주님을 반드시 순종하는 의의 경험을 수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강조하면 안 돼요. 주님의 역사가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105장 43절부터 45절입니다. 그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한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열방의 땅을 저희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쫓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주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우리 마음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명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서 용서하시고 구원해 내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러한 의로운 경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머니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으시고 마련하시는 우리가 산 성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자꾸 잘못하고 일부러 또 잘못을 습관적으로 하면서도 아 주님께서 구원하시니까 그게 약속하셨으니까 그게 아니죠. 그건 방종이죠. 우리가 주님과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자는 율법을 지키는 데서
자유한 자가 아니라 율법을 안 지키는 불순종으로부터 자유한 자예요. 왜? 새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져요. 이게 주님의 역사와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좌우의 날선 검과 같기 때문에 말씀을 받은 후에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찔려 상처나서 우리가 뭐 정말 넘어지든지 아니면 그래서 죽든지 아니면 말씀으로 생기를 얻어 살든지 결과가 반드시 있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은 그저 뭐 평범한 것이 아니에요. 좌우의 날선 검같이 아주 날카롭고 힘있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종류의 산이 있어요. 시내 산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8절부터 14절 제가 읽지 않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면서 자기를 나그네라고 불렀다. 예? 그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항상 바라보았다. 그는 부자였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말뚝을 받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바라보지 않고 그가 하나님께서 경영하실 앞으로 살게 될 그 하늘에 있는 성을 바라보며 살면서 그는 자기를 나그네라고 하였다. 그렇게 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하늘에서 와요. 우리의 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 하늘에서 와요. 그걸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두 언약이 있어요. 옛 언약이냐, 새 언약이냐. 이것을 하갈과 사라 두 여인으로 사도 바울은 비유에 설명했어요. 또 시내 산과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 구분하여서 비유해서 설명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걸 읽을 땐 참 어렵다.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그것을 쉽게 설명하려고 오늘 애를 쓴 것입니다. 저는 제가 설교할 때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원칙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이야기는 안 한다. 사람 얘기는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인용하는 이유가 저는 말씀만 얘기하고 말씀만 해석하는 겁니다. 말씀을 해석할 때 어떤 데는 예중도 들어가고 제 얘기가 들어가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어진 그 말씀을 해석하려고 제가 애쓰는 것밖에 없는 것이지 인간적인 말은 제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가 설교할 때 제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았을 때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가서 쳐서 설득시키고 구원하는 것이지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아이디어나 인간의 논리나 인간의 말이 아닌 것을 저는 너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얘기를 많이 하다가 인간적으로 인기를 얻을 수 있으나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주의 말씀을 펼쳐놓습니다. 그러면 제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펼쳐놓으면 그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처럼 능력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골수와 생각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펼쳐서 그 말씀을 현대적인 의미로 제가 이해한 것을 펼쳐놓아서 주의 말씀을 강의하면 그 말씀이 이 세상으로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 세상 방방곡곡으로 주의 말씀에 나가서 독수리 날개로 천사의 날개로 영혼들을 구원해서 안고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전 그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 만날 때 많은 분들이 제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굴복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얘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죠. 오늘도 저는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저는 이 말씀의 능력을 펼쳐놓았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세상에 어디 있는 사람들이나 오늘이나 아니면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나 내년이든지 언제든지 기회에 있어서 이 두 언약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은 깨닫고 아 그렇구나 하고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자기를 굴복하며 이 소망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올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을 저는 믿음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약속의 자녀로 낳아주시고 매일매일 돌보시고 성장케 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 다시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이시여,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역사를 믿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고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주님의 복음의 계획과 역사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머니인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매일매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